오늘 메인 이벤트에 앞서서 벌어질 한국 슈퍼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이제 네.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챔피언인 이현정 선수와 도전자 타이슨 윤 선수의 네. 10회전 경기가 이제 벌어지게 네. 됩니다. 이 시합은 제 시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울산에서 시합했을 때 네. 이현정 선수가 이겼거든요. 네. 네. 타이슨 윤으로 볼 때 복수전이 되겠죠. 네. 네. 25살 170cm 69.85kg 안양 출신입니다. 16전 12승 1무 3패 11KO 도전자 타이슨 윤 선수, 네. 울산 출신 29살 178cm 69.5kg 16전 7승 1무 8패 3KO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선수는 KO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인천 배우체육관 소속의 이현정 챔피언, 그리고 울산청인체육회 타이슨 윤. 네. 배응명 씨가 되겠습니다. 레프리는 네, 네. 오늘 출신의 네. 배응명 씨. 한국 슈퍼 웰터급 타이틀 매치. 종전 같으면 주니어 미들급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0라운드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97년 11월 작년 11월에 이제 타이틀 결정전 그때 네. 5라운드 2분 20초 만에 타이슨 네. 윤이 KO패를 당했거든요. 네. 타이슨 윤 선수 왼손잡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랬다가 이제 98년 3월, 금년 3월에 재도전해서 그때 다시 또 KO패. 네. 3차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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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슨 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선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것.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한 번 지게 되면 되게 좀 뭐라 할까요? 기가 꺾인다고 네.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대단한 정신입니다. 키는 8cm가 윕니다. 도전자 타이슨 윤. 네. 세 번씩이나 시합한 선수들은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나면 나중에 굉장히 친해지죠. 네. 왼쪽 하얀 트렁크 청코너 도전자 타이슨 윤입니다. 본명은 윤규대. 네. 네. 마이크 타이슨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현정 선수보다도 KO율이 좀 낮죠. 네. 네. 키가 8cm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하다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이현정 선수 대단히 그 접근전과 주먹도 있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이 시합이 자칫 잘못하면 시합이 재미없어질 이유가 있죠. 네. 양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왼손과 오른손. 네. 이 선수들이 상당히 서로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긴 빠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네. 있는데. 이 외국에서는 왼손잡이들도 오히려 수정을 하죠. 오른손잡이로요. 네.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이형전은 인천 대우체육관 소속 이제 4차 방어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로 위빙을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타이슨 윤. 이 본명 말고 이제 이 닉네임 그러니까 네. 별칭이라든가 애칭이 있는 선수들은 이 복싱 경기에서는 반드시 그 별칭을 좀 대주는 것이 그렇죠. 통례로 되어 있죠. 네. 네. 그 별칭 중에서도 그 유명한 선수가 허버드 강. 네. 아주 일본을 시끄럽게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본명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색이 좀 길군요. 네. 챔피언이 너무 잘하니까 말이죠. 네. 이현정 선수 오른쪽 키가 약간 작은 선수가 이현정 챔피언 복부를 노려봤던 타이슨 윤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네. 감돌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잽 올려치기를 시도할 듯 그러나 빠져나갑니다. 타이슨 윤 한국 슈퍼웰트급 타이틀 매치 안양 출신의 이현정 선수 인천대학체육관 소속 챔피언. 네. 지금 라이트 훅이 살짝 맞았어요. 네. 이현정 선수. 네. 이현정 역습을 노리듯 하고 들어봤던 이현정. 그러나 빠른 템포의 공격. 자 치고 빠졌습니다. 타이슨 윤. 아 좋았어요. 네. 네. 1회전 경기 끝납니다. 이 체급이 이제 슈가. 타이슨 윤 울산 정인체육관 소속. 타이슨 윤 선수는 나이가 지금 29살이에요. 네. 네. 정상 정복을 지금 그렇죠.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네. 있는 선수가 바로 타이슨 윤. 네. 네. 자, 네, 네. 공격해 갑니다. 네. 이현정. 이현정의 원투.
적중합니다. 치고 빠지는 타이슨윤. 이 타이슨윤 선수도 상당히 주먹이 빠른데요. 네, 네. 빨라요. 네. 자, 연타를 노려봤습니다만은 후속타는 불발입니다. 흥청흥청 뛰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파고드는 이현정 챔피언. 이현정 선수에게도 그 세계 타이틀 매치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럼 아마 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할 거예요. 네. 네. 이현정 선수에게만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타이슨윤. 여유도 있고 이현정 네. 선수는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몸을 날려서 공격해봅니다. 얼굴 공격을 노리고 있는 이현정 챔피언.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한 채 뒤로 슬쩍슬쩍 물러서고 있는 타이슨윤. 네, 오른쪽 한 발. 두 번을, 네, 두 번을 계속 이겼다 손치더라도 네.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타이슨윤은 키가 큰 만큼 네. 주먹의 기, 팔 길도 길고요. 그렇죠. 네. 저게 뻗어 나올 때는 상당 파괴를 갖지 않겠습니까? 네. 타이슨윤 선수는 이번 기회야말로 그 왼손잡이의 유리한 점을 100번 활용해야 돼요. 네. 네.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이슨윤 선수가 저쪽으로 돌아서는 안 되죠. 네. 네.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아야 왼손잡이의 유리함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죠. 저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네. 네. 자, 몸통을 노리고 있습니다. 챔피언 이현정. 좌우로 상대를 몰고 다니면서 이현정 파고든 자세. 네, 얼굴 연속째. 그러나 옆구리, 옆구리를 치면서 뛰어놓는 타이슨윤. 브레이크를 선언하고 있는 주심. 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 주의를 줄 정도니까 말이죠. 네. 상당히 너무 좋... 네, 아, 역적으로 네, 복구 공격해보는 이현정 챔피언. 정리 커너 빠져나옵니다. 타이슨윤. 타이슨윤은 주먹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KO율 23%. 16전 가운데서 KO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 올려서 3회전 시작됐습니다. 한국 슈퍼웰트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이현정 오른쪽 선수입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자, 한격을 네 복부 공격 파고듭니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스테이트 얼굴을 노려봤던 이현정 깨앉는 타이슨윤. 다시 다가섭니다. 롭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몰아붙여야 돼요. 이현정 발을 깨앉습니다. 빠지면서 원투를 얼굴에 던지는 타이슨윤. 타이슨윤 올려치기 복부. 네, 복부. 네, 빠른 공격 좋습니다. 원투 그러나 빗나갑니다. 머리를 살짝 숙이면서 피하는 챔피언 이현정. 왼손 위력 있었어요. 네. 복부를 노립니다. 그러나 오른쪽 후기 빗나가는 타이슨윤. 아, 좋았어요. 반발 날카롭습니다. 역시 이현정 선수는 하나를 던져도 말이죠. 네. 짧게 끊어치는 그런 맛이 있죠. 있죠. 네. 네. 챔피언 이현정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 이현정. 조심스럽게 네. 그러나 원투 공격. 큰 위력은 없었습니다. 타이슨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85쪽입니다. 이현정. 슬쩍슬쩍 피하고 있는 타이슨윤. 지난번 제가 울산에서 이 양 선수의 시합을 봤을 때하고 네. 거의 틀림이 없어요. 네. 타이슨윤 선수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바꿔서 연습을 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선제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네. 이런 면이 네. 있어야 되겠죠. 꼭 그 공격을 받고 네. 맞받아 치려는 건데 네, 네. 복싱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먼저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 초반에 뭔가 승세를 좀 잡아야겠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욕심이 필요할 텐데요. 자, 이번에 몸통 공격을 하고 빠져나가는 타이슨윤입니다. 자, 얼굴 공격합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이현정 챔피언.
계속해서 아웃복싱 외곽을 돌고 있는 타이슨연. 자, 몰아붙일 자세 이현정. 네. 자, 이현정 주먹이 불붙을 자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현정 네. 선수가 조금 짧은 걸 때렸으면 좋겠는데. 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이현정 아래 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투 얼굴 공격해보는 이현정. 다시 한번 네, 옆구리 포,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 단발. 공 올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나이는 오히려 4살이나 어립니다. 네. 25살, 타이슨유는 29살입니다. 챔피언 이현정 이제 4회전 링 중앙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싱 시합이 좀 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타이슨유입니다. 오른쪽 잽을 자 그러나 원투 킥 다부지게 네, 파고드는 이현정 챔피언. 챔피언 자 껴안고 때리는 것 다시 한번 돌아주면서 네. 오른쪽 반발. 자 그러나 껴안고 치지 말라는 주의를 하죠. 네, 지금은 네. 껴안고 친 것은 아닌데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했던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주의. 자 웅크리고 있다가 올려치기 하나를 허용합니다. 원투 몸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피해 달아나는 타이슨영. 좀처럼 사냥권 내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워낙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자, 누나 이번 들어옵니다. 옆구리 생략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옆구리 상하 연타를 치고 있는 이현정. 이때까지 타이슨 윤 선수가 아웃복싱을 하고 2패를 했다면 네. 뭔가 이번엔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옆구리 양옆구리 후로 공략합니다. 이현정 네. 연타. 아, 이현정 선수가 공격이 불붙으면 아주 무섭네요. 네. 네. 그 불붙는 그 공격에 말려들면은 타이슨 윤 선수가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네. 없죠. 초기에 네. 주저앉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타이슨 윤의 네, 공격. 네. 네, 과감하게. 저렇게 해야 돼요. 네, 복부. 네. 네. 좋은 공격 보여줬습니다. 다시 올려치기. 네, 오른쪽 훅. 그러나 역습하는 일시간 챔피언. 네. 옆구리. 다시 얼굴. 맞았어요. 왼쪽 훅. 네. 다운됩니다. 다운. 네. 왼쪽 후계 얼굴 네. 마무리 다운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선수의 주먹 위력을 알거든요. 네. 타이슨 윤 선수가 자 이번에 과감하게 접근전을 한번 시도했다가 네. 혼이 났습니다. 타이슨 윤 그러나 다시 박스됩니다. 네, 4회전에 다운을 한 차례 빼앗고 있는 이현정 선수입니다. 네, 다시 복구 공격. 다운 한번 당하면 말이죠. 아무리 반짝하는 거라도 그렇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네. 위축되지 않습니까? 네. 자, 원투 네, 치고 빠집니다. 이현정 선수가 위력이 있으니까 네, 말이에요. 주먹에 다시 한번 복부. 그래 원투 응수. 다시 한번 복부. 그렇죠. 올려치기. 타이슨윤 좋습니다. 과감한 대시. 네 과감한 접근전. 승부를 걸고 있는 네. 타이슨윤. 다운을 한번 당했던 선수 치고 말이죠. 네. 빨리 그 일어났어요. 자 복부. 지금 복부 맞았어요. 네 다시 주저앉습니다. 네, 복부 맞았어요. 약간 좀 끌어당긴 듯한 느낌도 네.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복부를 맞고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운 네. 복부를 맞았는데 네. 위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 네. 자 공이 좀 쉬게 하는군요. 네.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4회전에 두 번의 다운을 빼앗은 챔피언 이현정 선수. 이현정 선수 주먹에 진 면모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 선수를 비교해 볼 때 이현정 선수는 주먹에 체중이 완전히 실리고 있고요. 네. 타이슨 윤 선수는 자기의 주먹에 체중을 못 실어요. 네, 그거 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타이틀 결정전 때도 5라운드 네. 2분 20초 만에 KO패였거든요. 네, 여기서 보세요. 완전히 네. 이 체중을 실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맞았거든요. 네. 이거 보십시오. 금년 네. 3월에 재도전 했을 때도 역시 5라운드에 네. 케오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현정 챔피언의 네. 주먹의 무게에 대해서 네. 타이슨 윤이 참 잘 알고 있는데 네. 자, 이 세 번째 도전에서 오늘 두 번의 또 다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운되는 순간 타이슨 윤 그러나 결코 전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타이슨 윤 5회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슈퍼웰터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이현정 오른쪽 선수입니다. 자, 도전자 타이슨 윤 접근전 시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승부를 하고 있는 그렇죠. 타이슨 윤입니다.
좋습니다. 올려치기. 네, 왼손 올려치기 좋습니다. 폭포. 다시 한번 오른쪽. 자, 타이슨은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오른쪽 폭이 빗나가는 챔피언 이현정. 네, 빠지면서 다시 복구. 네, 복구요. 아, 복구 네. 좋습니다. 연타. 네, 올려치기. 라이트 연타. 네. 아, 불같은 연타. 연타 공격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양손 빗나갑니다. 버킹 모션으로 피하는 타이슨은 다시 한번 옆구리. 자, 롭쪽으로 몰아붙이는 이현정.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다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렵죠. 네. 세 번씩 다운을 빼앗고 있는 이현정. 네. 네, 카운트 아웃이 됩니다. 네. 자, 5회에. 다시 또 5회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다운을, 오늘 경기 세 번째 다운을 기록하면서. 네. 참 이상하군요. 네. 세 번 모두 5회에. 네. KO로. KO로 지고 마는군요. 네. 네. 자, 이현정 선수와 네. 타이슨 윤의 재대결이었습니다만은 네. 결국 아주, 이현정 선수. 네. KO 승을 거두는 장면. 아주 확실한 네. 승부입니다. 주먹의 위력이 네. 역시 그 온 몸을 실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 세 번째 다운으로 다시 경기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던 네. 타이슨 윤 도전자. 그러나 참 그 대견스러운 도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의지는 참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은 이현정 선수의 그 파괴력 있는 주먹 앞에 적수가 네. 되지 못하는군요. 네. 상어에 성공하는 이현정 챔피언 한국 슈퍼 웰터급 타이틀 매치 공식 결과 발표. 네, 공식 그 지금 발표를 보니까 5회 58초 만에 네. 또 KO 승이 되는군요. 네. 챔피언 인정서가 수여됩니다. 뭐 5회전 나오자마자 네. 승부가 결정됐.